그렇다면 김보미에게 다시 한번 또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희공이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비켜치기 대전이 지금 어렵습니다. 더블 쿠션 형태나 뒤돌려치기로 아, 끌어가야 그런데 지금 되는데. 뒤돌려치기 잘 들어갔어요. 네. 좋습니다. 김보미 잘 치네요. 아, 두 선수 모두 잘 칩니다. 지금 뒤돌려치기 끌어가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내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 잘 쳤습니다. 김보미 선수 집중된 것 같아요. 빨간 공 컨트롤. 자, 얇은 두께로 컨트롤은 잘해줬고요. 직접 들어옵니다. 아하, 굿샷. 좋습니다. 아, 지금 두 선수 모두 너무 잘하는데요. 다시 한번 동점 8대 8. 빨간 공 오기 전에 예, 바로 직접 득점에 성공하는 김보미. 네, 일적 컨트롤도 좋았고요. 자, 여기에서 이 뱅크샷이 들어간다. 뱅크샷을 안 치나요? 이거는 자, 지금 노란 공 쳐야 되는데. 네, 이건 되도록이 아니 저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이 충분히 가능성이 좋습니다. 빨간 공이 안 맞아도 흰 공을 맞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두 개. 배팅 충분하지. 얇게 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충분하지. 아니요, 두 개. 회전 어디서 하는 거? 반포인트 앞돌리기 치려고 할게요. 이거요? 앞돌리기 대부분 치라고. 3회전을 치려고 이거 아니요. 얇게 치는 거랑 힘은 충분해요. 자, 지금 잡을게. 뱅크샷 각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화면이 있으면 보시죠. 근데 예. 뱅크샷을 쳐도 될것 같은데. 아,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네요. 위에 걸로 보니까 맞을 확률이 별로 자, 지금 없어요. 빨간 공 맞춘다는 얘긴데요. 네, 얇게 쳐서 3회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각도 좋아요. 불었어요. 자, 힘이. 짧지는 않으면 돼요. 힘만 있으면 돼요. 자, 힘이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서 오성호 선수의 벤치 타임아웃이 기가 막히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아, 김보미 선수는 치고 난 다음에도 표정이 맞나 안 맞나 계속 그러고 있어요. 역전됐고요.